마지막까지 할 수 없는 일반부 예선 1조 세 팀의 운명 지금 결정됩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 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일반부 예선 1조의 라스트 매치 세종스포츠 토토와 화천 K스포의 맞대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강가의 골키퍼 신다명, 백은미, 임수빈, 선수연, 박성란, 오연희, 김수진, 김소훈, 전가을, 조미진의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개해드리죠.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민유경 골키퍼, 정지현, 고유진, 황보람, 맹다희, 한주은, 이정은, 이수빈, 위재은, 황하연, 최진아가 선발 출전합니다. WK리그에서의 맞대결 전적은 두 경기 모두 화천의 승리였는데요. 양팀의 첫 번째 전반전 확인하시죠. 화면 오른쪽에 노란 색상이 세종스포츠 토토, 화면 왼쪽에 핑크 색상이 화천 K스포입니다. 다시 한번 인터셉트 서로 끊어내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진아의 압박. 오! 박스 안쪽 강가해가 나와서 잡습니다. 세종의 진영에서 양팀 모두 굉장히 치열한 압박을 펼쳤고 마지막까지 화천의 공격진들이 압박을 펼쳤기 때문에 강가해 골키퍼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뭐 세종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공을 잘 잡아냈습니다. 황하현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반대쪽으로 머리로 건드렸고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이수빈이 머리로 기록합니다. 내줬고요. 최진아 한 번에 원터치로 왼쪽 넓은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박스 안쪽 이수빈이죠. 1대1인데요. 한번 제쳐놓고 강가의 골키퍼 손을 닿았습니다. 위재은의 이 패스가 원터치로 정말 잘 내줬고 박스 안쪽 들어가던 이수빈이 잡았는데 제치려던 동작에서 바로 강가의 골키퍼가 손을 뻗으면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상황은 김소훈과 민유경의 또 충돌이 있었네요. 아마 전방으로 한 번에 롱패스가 넘어왔고 김소훈이 그 공을 따내면서 순식간에 가속을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네, 이 장면에서 민유경이 나와서 잡았었고요. 김소훈이 부딪히면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우연히 이번에 왼쪽에서 출발해봅니다. 중앙 쪽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반대쪽 바라봤어요. 1대1인데요. 어허! 약간은 길었고 그대로 옆구부로 때립니다. 김수진. 세종 오늘 확실히 이 경기 승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연희의 이 공간 패스가 정말 이 공간을 뚫어냈었고요. 살짝은 길었던 퍼스트터치 이후에 김수진이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갔었는데 공간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 연결이 됐고 그대로 오른발! 선방! 세컨볼! 세종 수비가 일단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기습적인 슈팅이 됐습니다. 한 번 잡아놓고 오른발 걸리자마자 바로 슈팅 시도했었는데요. 강가의 골키퍼가 이 슈팅 막아냈습니다. 몸싸움 김수진이 이겨냅니다. 후방에서 한 번의 로빙 패스 침투하는 선수를 바라봤고요. 김손이 따라갔는데 네, 민유경이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황보람. 이 로빙 패스 김소훈이 끝까지 한번 쫓아가봤는데 민유경이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의도적으로 등을 지면서 수비를 해줬습니다. 베테랑 고유진이 오른발로 프리킥 처리 준비합니다. 반대쪽 건드렸고 세컨볼 왼발 높이 뜹니다. 정지현의 마무리 슈팅. 그리고 앞서 헤더가 있었는데요. 높게 뜨면서 하지만 골문으로 향하지 못했고 약간의 의도적으로 내준 것처럼 나왔던 장면. 정지현의 마무리 왼발 슈팅에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태클로 끊어내는 세종 왼쪽으로 빠집니다. 전가을 달려가고요. 한주은도 보는데요. 전가을이 공 가져옵니다. 골라인 근처 공략하고 있는 전가을 그리고 오른발로 정면입니다. 그리고 루즈볼이에요. 민유경 위기를 넘깁니다. 전가을이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돌파해냈었고 한주은의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각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했던 슈팅 민유경이 잡았었고 잡는 과정에서 공이 약간 미끄러웠는지 빠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우경이 화천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잡아냈습니다. 오른쪽 오버래핑 들어왔고요. 박산 쪽에서 그대로 왼발로 크로스바 위쪽으로 향합니다. 이 패스 살려내면서 한 차례 각도 만들어놓고 왼발 마무리까지 가져가 봤었던 백은미였는데 팟포스트를 바라봤습니다만 그대로 높게 약간 이 크로스바 위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에 공간 바라봤는데 수비가 통했고요. 이어서 찔러준 것. 그리고 이렇게 추가 시간이 모두 지나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령 부고군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세종스포츠토토와 화천케이스포의 예선 1조의 마지막 대결 전반전 0-0으로 종료됐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양팀 전반전과 진영을 바꾸어서 진행하겠고요. 양팀의 남은 경기 확인하시죠. 화면 왼쪽이 세종, 오른쪽이 화천입니다. 그래서 위재은에게 패스를 넘겨줍니다. 위재은 전방으로 움직임. 그대로 오른발로 마무리! 휘어 감겨져 들어갔었는데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먼 거리에서 위재은이 득점을 노려봤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음에도 오른쪽 팟포스트를 바라보고 이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었던 위재은이었습니다. 뭐 지난 창녕과의 맞대결 멀티골의 주인공이니만큼 또 연속 득점을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맹다이가 왼쪽으로 옮겨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대로 등지면서 빠져나옵니다. 이 수비의 돌파. 낮은 크로스인데요.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수빈이 왼쪽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내줬고요. 순식간에 속도를 살리면서 들어와서 또 최정민 발에 아슬아슬하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 네, 그리고 지금 리플레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한 차례 세종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김수진이 들어와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었고 민유경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네요. 화천의 한 차례 공격이 나오자마자 세종도 질세라 김수진의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른발로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 세종 스포츠 토토 6강을 향한 희망을 살립니다. 스콜드요. 니어포스트 쪽 그림 같은 잘라먹기 헤더. 전가을의 오른발 코너킥 가까운 쪽에서 아 지금 많은 수비 압박을 뚫어내고 그대로 해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료들의 아주 많은 축하를 받았었던 박성란의 득점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스코어는 1-0 예선 1조의 결과 이제 더더욱이 재밌어지게 됐습니다. 나츠 낮게 깔립니다. 위재은 달려와서 잡아줬는데요. 두 명의 수비 살짝 왼발로 나츠 실점을 허용하자마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1 경기는 원점으로. 그림 같은 궤적. 화천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재은이 등지면서 일단은 공에 대한 도전을 만들어줬고 코너킥 처리했었던 나츠가 살짝 왼발로 올려차준 것이 정말 절묘한 궤적을 그리면서 그대로 세종의 골문 반대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 조용했었던 양팀 득점포가 가동되기 시작하는데요. 박스 근처 그대로 왼발 낮게 허!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우연히의 낮게 깔리는 슈팅.
살짝 내준 것이 공이 살았고요. 왼발로 정말 강한 슈팅을 시도했었는데 골문 오른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습니다. 앞에는 신다명, 좋은 발재간 보여주면서 뚫어냈어요. 박스 안쪽으로 진입. 한번 접었고요. 원터치 크로스에 건드렸고 이건 흐릅니다. 공이 느려지면서 그대로 강가의 쪽으로 흘렀습니다. 원터치 크로스 위재현이 내줬는데 이수빈 쪽으로 공이 가긴 했습니다만 바운드된 공에 이 튀는 궤적이 생각보다 낮으면서 그대로 강가의 쪽으로 공이 갔습니다. 가져가지 못했지만 이수빈이 공을 가져왔고요. 위재은 잡아놓고 오른발로 크로스바 각타. 그리고 그 전에 이 위재은 선수의 엄청난 임팩트 오른발 중거리 살짝 강가의 골키퍼의 손에 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로스바 살짝 밑에 쪽을 맞으면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위재은 살짝 내줬고요. 이수빈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연결 박스 안쪽 문은주 오른발 강가의 정면이었습니다. 문은주의 오른발 슈팅. 이수빈이 잡아놓고 공간이 나 있었던 문은주 쪽을 잘 바라봤고요. 한 번의 터치 이후에 바로 슈팅 각도를 만들어냈었던 문은주 중계 보내드리겠고요. 그대로 뒤로 빠집니다. 이수빈 1대1인데요. 이수빈! 1대1 찬스 좌절되고 맙니다. 이 패스가 수비벽을 잘 허물었거든요. 강가의 골키퍼도 지나갔는데 그대로 골문 왼쪽으로 빠지고만 올라갑니다. 팟포스트 펀치! 이 상황! 그리고 그 이전에 경기가 멈췄습니다. 아마 골키퍼 차징이 선언된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강가애가 펀칭을 해냈었고 그 이후에 세컨볼 이수빈이 머리로 건드리면서 헤더 슈팅을 가져갔었는데 들어갔을까 하는 시점에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스로인 앞으로 짧게 한 번에 최정민의 침투를 바라봤는데요. 강가에게 내줬고 넘어지면서 일단 내보냈습니다. 방금도 백패스가 약간은 애매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어요. 최정민이 끝까지 쫓아갔었거든요. 또 원체 스피드 또 돌파 능력이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강가이가 일단 넘어지면서까지 처리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통합니다. 문은주 연결 받았고요. 첫 번째 터치 좋았습니다. 왼쪽으로 한주은 위재은에게 오른발 슈팅. 오호! 오른쪽 골문 상단으로 갈 뻔했습니다. 위재훈 오늘 중거리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위재훈 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이 됐습니다. 한 번에 침투 패스 들어갑니다. 문은주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임수빈 수비 한번 접었습니다. 문은 다시 한번 오른발. 거리가 조금은 가까웠을까요?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강가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위재훈의 이 순식간에 들어갔었던 침투 패스 정말 날카로웠고 문전 앞에서 접으면서 슈팅 기회 만들었었던 문은주였는데요. 그렇다면 6강 토너먼트 행은 화천과 창녕이고요. 왼발 다시 한번 강가애가 막아냅니다. 서태켈 압박이 있었음에도 이겨냈고요. 각도가 나오자마자 또 왼발로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오늘 1점으로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의 여정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대로 내내미 따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 김성미 바라봤고요. 김성미 오른발로 민유경이 발을 뻗으면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기회. 아하! 이 슈팅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넴 김성미 잘 바라봤죠. 그리고 반대쪽 포스트를 바라봤는데 민유경이 한 차례 팀에게 정말 소중한 선방을 해냈습니다. 한번더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김성미 잡아놓고 왼발 마무리. 아하, 그대로 반대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양팀의 모든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 전주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세종과 화천의 예선 1조의 마지막 경기 최종 스코어 1대1로 양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51분경에 박성란의 선제골이 있었고요. 54분에 나츠의 추가골로 동점골로 양팀 균형이 맞춰진 채 경기